전문가들이 보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까요?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ISIS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황윤석 대표님,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네, 오늘 역시 비덴트라는 종목이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는데요. 장중에 여러 차례 상한가 깨졌다 들어갔다 해서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요, 미국의 그 30대 억만장자인 샘 뱅크먼 프리드라 설립한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빗썸을 인수 추진을 한다는 소식으로 급등을 했는데요. 비덴트는 이제 빗썸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빗썸 운영사인 빗썸 코리아와 지주사 빗썸 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10.22%, 34.22%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회사인 그 T사이언티픽이 빗썸 홀딩스, 빗썸 코리아 기타 특수 관계자로 알려진 위지트, 티사이언티픽,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종목들이 동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 전망에 대해서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비트코인 뭐 75% 매각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지금 22,000달러 정도에서 숨 고르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오르면서 NFT 또는 P2E 또는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관련 게임주들까지도 동반 상승을 하는 영향을 미쳐주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신다면 지금 비덴트에 물려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가 37,700원인데 오늘 상한가 갔는데 11,900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지금 흐름에서는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일찌감치 상한가 진입을 못했다는 점에서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비덴트 뭐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11월부터 꾸준히 많이 빠져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상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상한가에 안착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11,900원 흐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죠. 이슬이 전문가님. 네, 모아텍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특징주는 좀 하락하는 종목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20% 가까이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모아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통주식수가 15%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품절주라고도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금일 하락했던 이유는 바로 이제 모아 데이터의 어떤 급락에 따른 영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모아테크와는 딱히 그렇게 뭐 상관은 없는 기업인데 뭐 이름이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는 이유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모아 데이터가 상승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락 때문인데 최근에 이런 무상증자가 굉장히 좀 그런 하나의 테마로 형성이 되면서 움직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호재라고 좀 보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단순히 이제 어떤 주식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기업의 성장성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비슷한 예로 현재 그 공구먼이라든지 노터스 관련 주들도 이제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가 지금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게다가 동사 같은 경우에 하나 또 최근에 테마가 있었는데 이제 현대차가 또 UAM 관련 산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로 좀 엮였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현대차와 관련된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그 안에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직접적으로 UAM 관련해서 진출하는 건 현대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급사들을 고르기보다는 차라리 현대차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모아텍 같은 경우에는 뭐 무상증자라든지 테마 관점에서나 조금 뭐 불확실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접근 자제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